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갓로얄입니다. 갓로얄.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료 상자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파이어볼 해골 병사. 또 골드 69골드 감전마부 7장. 미니패카 한 장, 오 마녀 한 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버 상자 열고요. 56골드 고블린 오드바 기사 8장이고요. 그리고 네, 47골드 해골 무덤, 그리고 바바리안 8장입니다 자, 54골드 나왔고요. 감전마법 폭탄병 8장, 폭탄병 8장 좋습니다. 그 다음 골드 상자 열어볼게요. 골드 상자 185골드고요 화살 3장, 인페르노 타워 1장, 삼총사 1장, 그리고 미니언 24장이네요 자, 그 다음 크라운 상자 입니다 404골드고요 네, 보석 3개, 바바리안 3장, 박격포 11장, 창고블린 38장 대박이고요. 그 다음 파이어볼 6장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 항상 제가 기본덱으로만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삼총사가 또 이게 돼가지고 삼총사 한번 써볼까요? 삼총사 골렘 삼총사 한번 써볼까요? 꿈의 골렘 삼총사? 자, 덱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일단 골렘을 넣고, 일단 골렘 넣고, 일단 삼총사 넣고. 자, 골렘 삼총사가 기본이 되고 자, 골렘 삼총사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되겠죠? 엘릭서 정제소가 있어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머지를 낮은 코스트와 마법으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뭐 폭탄병을 쓴다든지, 폭탄병, 그 다음에 뭐 네, 창고블린도 넣는다든지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낮은 레벨에서 쓸만한 게, 그러니까 뭐 바바리안?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 평균 엘릭서 비용이 4.5나 되는데? 자, 엘릭서 비용이 4.5라서 제가 쓰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일단 골렘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2레벨 골렘, 네, 3레벨은 안되고요. 삼총사를 6레벨로 만들면, 자, 이제 쓸만한 골렘 삼총사 덱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근데 요게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충 만들어서 가는거야. 좋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일단 뭐 고블린 골렘, 내가 대충 수비해. 우리 골렘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저 선생님, 우리 골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최대한 낮은 걸 계속 쓰면서. 어차피 한 방으로 끝낼 거라면. 굉장히 무서운 라바 하운드가 나왔습니다. 삼총사로 대응합니다. 자, 됐어요. 뭐가 됐다는 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막았으면 일단 됐어요.
네, 엘릭서 정제수를 하나 더 넣고. 어차피 공격은 한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어. 골렘 넣어. 느리니까 괜찮아. 골렘 삼총사. 창고블린. 폭탄병. 원골렘 추가요! 아이고, 골렘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거 막는 법 아시는 분?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는 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못 막죠? 절대 못 막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골렘의 한방덱. 자, 아무래도 어거지로 이긴 것 같은데. 어거지로 이기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장땡이죠. 자, 골렘 삼총사 달립니다. 자, 이 덱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건데 어떻게든 됐어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알겠어. 타워 그냥 하나 내주자. 상대방이 타워 하나, 저 아처타워 하나 얻으려고 하면 하나 내주죠, 우리. 그게 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창 고블린으로 여기 돌려. 네, 둘러싸 둘러싸. 바바리안을 일단 한번 둘러싸고 마법사부터 잡고. 잡아 마법사. 못 잡았어 바보니. 자, 고블린 고블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걸 막았어 이걸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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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막았습니다. 대충 막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하나 더 넣는 것은 좀 너무 천천히 하는 건데요. 괜찮아. 고블린까지 보내서 귀찮게 해. 상대가 조금쯤 귀찮았을 거예요. 수비하는 척, 삼총사 수비하는 척 해요. 꼭 골렘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면 바바리안 삼총사 여기서 창고블린 바로 넣지 말고 폭탄병.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먹히는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먹히다니. 엘릭서 정제소가 오히려 손해인데. 고블린 붙여. 바바리안으로 막아. 삼총사 보내. 왜 대놓고 삼총사를 보낼 수 있느냐. 저에겐 뭐가 있죠? 골렘이 있죠! 골렘이 있죠! 놀라죠? 골렘 보면 놀랍니다.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자, 2200점으로 왔습니다. 자, 괜찮네요. 이 덱 괜찮습니다. 네, 즉석에서 만든 덱으로 2200점까지 왔습니다. 자, 엘릭서 정제소를 오른쪽에 넣고요. 상대방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픈데?
자, 그렇다는 거는 얘를 못 때린다는 거잖아. 삼총사를 못 때린다는 얘기잖아. 파이어볼을 써버렸네. 어떻게 이제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 파이어볼을 써버리면 나는 고맙지 창고블린. 나는 고맙지. 발키리 얘 질 것 같아요. 상대편이 발키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발키리 어떻게 막아? 자, 파이어볼에 발키리면은 삼총사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떡하지? 자, 여러분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건 역시 골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골렘이 있다는 거 어필을 해줘야지. 아, 이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아퍼. 아, 이거. 아, 삼총사가 다 죽었어요. 어차피 이거 망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한 방에 걸어요. 할 수 없어 이제.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삼총상 덱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걸렸다! 안 돼! 망했구나. 망했어. 망하고 말았어. 아, 당하네. 아, 스플래시에 당하고 마는 삼총사.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노련했네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깝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걸 좀 노렸어야 했고요. 파이어볼 한 장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게 좋겠고. 미니 페카 막아야 됩니다. 폭탄 바바리야. 야, 나쁜 녀석이네요. 아주 못된 녀석인데요. 제 상대가 로켓 마법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상대를 막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왜냐면 삼총사는 로켓 마법의 한 방이기 때문이죠. 이거 아프다. 이거 엄청 아파. 이거 되게 아파 이거. 네, 저거 되게 아파요. 호잇! 방금의 호잇은 좋았습니다. 전 저 친구들이 공격할 때 호잇 하는 게 좋아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골렘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골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 번 더 던지면 여기서 막아버리면 넌 아파. 막아. 뭔 수를 써서도 막아. 막는 거야. 숨이다. 아프다.
내놓고 골렘. 상대 호그라이더 있었나요? 여러분 상대 호그라이더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호그라이더 있던가? 있었나? 아 있었구나. 빗나갔다! 자 이제 못 막는 공포 나옵니다. 삼총사의 미친듯한 딜! 끝났어요! 야 좋네요.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골렘 삼총사 한방덱. 야 이런걸로도 승률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아 이런 저 못막는데. 지금 삼총사 뽑으려고 이 짓을 한거고요. 자 아이고 우리 삼총사들 활약이 아주 좋았어요. 자 굉장히 아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가 날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아픈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저렇게 맞아봐서 알거든요. 저게 많이 아파요. 저렇게 맞아보면 맞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되게 아프다는 거. 자 지금 상대방이랑 저랑 좀 덱이 좀 물린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해도 저한테 지금 계속 막히고 있어요. 라바하운드가 삼총사에 막혔을 땐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자 지금 골렘 나오니까 지금 당황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라바 하운드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뭔가 놀라운 대응책을. 난 수비도 할 거야. 난 수비 할 거야. 왜냐? 라바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라바 하운드는 돌아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렘은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라이너의 명언. 골렘은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골렘 보내면 깜짝 놀라죠.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에 감전마법. 그러면 가다가 맞을 수밖에 없어. 한두 대 맞을 수밖에 없어. 저거 맞으면 아파. 그걸 부수더라도 저에겐 또다시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렘 아주 좋네요. 아 골렘 3레벨 만들고 싶네. 2239점 골렘 덱을 드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저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성골렘으로 판단이 제가 좀 늦었어요. 이거 여기는 막아줍니다. 여긴 막아줘야 돼. 한병 삼총사 안 써도 돼요. 골렘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망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게임하지 마세요. 저처럼 게임하지 마세요.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망했네요. 네, 이거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골렘을 집어넣습니다. 아, 저건 너무했다. 저거 너무 싫다. 괜찮아, 믿자. 뭘 믿죠? 뭘 믿죠? 잠깐,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 너무한다. 아, 최후의 골렘이 들어갔는데 무리였네요. 또 이런 덱이 약하구나. 그죠? 요런 덱이 좀 약하네요. 역시 과금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덱의 문제가 덱이 그렇게 좋은 덱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덱이 좋은 덱이 아니에요. 대충 만든 덱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아요. 삼총사. 한번 감전! 그러면 안 맞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밀어붙여야 돼요. 자, 걸렸어요. 자, 많이 때렸어. 됐어. 잡았어. 됐어. 자, 무리하지 말자. 자,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잘한다. 그럼 우리는 요거 놓으면 되지. 됐어요. 자, 뭔가. 좋아. 자, 걸렸어. 바바리안, 빨리 좀 넣지. 뒤쪽으로 폭탄병 넣어주면 눈물 날 거예요. 이건 감전을 한번 얼려 세우고. 아직 상대방이 몰라요. 뭘 모르냐. 아직 우리의 한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상대는 내가 바바리안 삼총사 덱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 난 골렘 덱이거든. 보여 좋습니다 골렘. 막을 수 없는 골렘. 못 막죠 골렘, 못 막죠. 못 막아요 이거. 못 막습니다. 끝났어요 게임. 하하하하. 아 안 끝났네. 이쪽으로 골렘 간다. 누가 더 빠를 것인가. 난 막을 수단이 많다네. 아, 상대의 전진을 막아. 안돼 막는거야. 안돼 안돼. 아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와 머스킷의 총알보다, 머스킷의 총알보다 골렘의 주먹이 더 빨랐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주먹. 그렇습니다. 총알은 멀리 있지만 주먹은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야, 방금 걸로는 500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얼음 마우스 그런다는 골렘. 어차피 골렘은 어차피 느려서 괜찮아. 골렘은 어차피 느려서 상대가 얼음 마우스로 느리게 만들어도 괜찮아, 똑같아. 자, 근데 문제는 요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괜찮아, 깨지라 그래. 깨지진 않았어. 이러면 됐어. 죽진 않았어. 이러면 됐어. 자, 폭탄병까지. 자, 이제 눈물 나죠? 이제 울어야죠? 울 때가 됐죠? 아. 상대방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뿅! 조금이면 더 때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어우, 그걸 맞냐? 지금 비슷하게 주고받았거든요. 이걸 막는 방법은 없어요. 방금 거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공격이에요. 파이어볼 쓸까? 쓰네.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아, 감전을 못 썼어. 자, 이제 어떡하죠? 나는 망했구나. 괜찮아요. 사람은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은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길 수는 없고요. 아쉽네요.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깝구나. 또 지는 경기는 이렇게 또 쉽게 져요. 상성이 안 맞았어요. 좋습니다. 자, 2200점대의 승부. 한 판 더 하러 가겠습니다. 한 판 더 하러. 자, 이번에는 허허실실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골렘 같은 거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없다. 골렘이다. 그런 거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 골렘이 뭔지도 모른다. 나는 골렘이 없다. 골렘 같은 거 안 키운다. 계속 주문을 겁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예요. 나는 골렘 없다. 나는 이런 싸구려 유닛밖에 안 쓴다.
왜냐면 골렘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줘. 바바리안, 폭탄병 이런 거. 나는 골렘 없다.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없어, 나는 골렘이 없어. 나는 막 이런 고블린 이런 거밖에 없어.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자, 이 골렘이 없는 척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한 복선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선은 잘 깔았는데 막상 다 죽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좀 더 참아. 더 참자.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야. 지금입니다 여러분. 골렘이 나갑니다. 드디어 필살기. 그동안 원기옥 모았어요. 자, 그동안 모은 원기옥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원기옥을 모은 이유는, 내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파워 추진력! 막을 테면 막아봐. 막아보란 말이다. 그렇습니다. 하, 이겼네요. 네, 재밌네요. 네, 골렌 삼총사 덱 재밌네요. 자, 일단은 네, 451골드 보석 2개고요 대포 13장, 파이어 스프리 38장, 임페론 타워 6장, 번개 마법 1장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금 문제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금 2227점대에서 싸우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무과금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